기획재정부는 오늘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과 향후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.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8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 원 초과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지원, 일자리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올해 예산 현액 87조 5천억 원 중 62.1%인 54조 3천억 원이 사용됐습니다. 정부는 하반기 민생 안정, 경기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